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지쳤을 건데, 저도 조금은 지쳤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더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또 힘을 내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것은요, 드루팔이라는 어떤 CMS 서비스가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는 저는 이제 칼리눅스 이제 공격자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루팔이라는 서비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게 희생자 PC가나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대역에 이제 동작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제가 넷디스커버라는 이 도구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접 네트워크에 있는 IP 정보들을 알아낼 때 저희가 내부 모의킹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제거 칼리눅스 IP 대역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192.168.130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클래스 대역으로 제가 스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넷디스커버 마이너스 R 옵션을 이용을 해서요. 레인지라는 뜻입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클래스 대역으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255번까지 얘가 스캐닝을 하면서 동작하고 있는 IP 대역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2.168.130의 135, 요거 대역들이 현재, 요 IP가 현재 오픈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엠맵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SV 옵션이란 것은 버전 정보까지 내가 확인을 하겠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엠맵을 이용해서 포토 스캔을 할 때는 이 버전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들을 획득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SV 옵션으로 여러분들 주시고 이렇게 동작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요. 이렇게 포트 스캔했던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 SSH가 22번 포트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PC 포트 111 포트 열려 있고, 그 다음에 HTTP, 우리가 아파치 데몬으로 돌고 있는, 데비안 환경에, 어떤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192.168.130에 135,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드루팔 사이트가 이렇게, 접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드루팔 사이트라는 것은 워드프레스하고 비슷한 사이트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CMS, 컨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웹사이트를 이제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뭐, 이렇게 플러그인 같은 경우나 다양한 모듈들, 기능들을 더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드루팔 사이트라는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정보들을 확인을 했는데, 요 다음에 또 확인할 것은 뭐냐면은, 이 드루팔 사이트 내에서 이런 페이지 정보나, 아니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거는 현재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크리에이트 뉴 이제 뭐 카운트나 이런 것들을 눌러서 뭐 하나씩 접근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 페이지 내에서 어떤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획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들을 보통 스캐닝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정보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플러그인 정보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서 얘가 현재 어떤 정보, 어떤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노출되는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HTTP 데몬에 관련된, 아파치 데몬에 관련된 버전 정보인 것이지, 이 드루팔 위에 올라가 있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정보가 노출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있을 때 이제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CMS, 아까 그 컨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관련된 워드프레스, 뭐 드루팔, 그 다음에 줄마,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스캐닝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소개할 것은 바로 이제 드루팔 스캔이라는 요 도구입니다. 깃허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나오고요. 한번 좀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서비스들이냐면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줄마,
그 다음에 모듈, 이 모듈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루팔, 요거 도구,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이제 클론을 이용해서요,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git, 네, git clone,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 도구이고요. 예, 드루팔을 이렇게 드루팔 스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관련된 디렉토리로 접근하시고요. 뭐 셋업 파일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pip install 그다음에 -r 이렇게 이게 모듈 관련된 그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이 요구 사항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련된 모듈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하면은 예, 성공적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루 예, 스캔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GitHub 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활용 그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드루팔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죠.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쪽 사이트죠. 저는 요쪽 IP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IP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루팔 사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이 되어 이 예전 버전들이 설치되어 있는 요거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이고요. 그래서 드루팔, 드루팔 스캔, 그 다음에 스캔, 그 다음 드루팔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유죠. URL 점 모이고 예, 붙여 넣으시면은 이렇게 스캐닝이 됩니다. 근데 요걸로 스캐닝을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얘는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듈에 대한 딕셔너리 파일들, 뭐 플러그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수집을 해요. 근데 요것들을 스캐닝을 하는데 한 뭐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한 5분 정도 이상은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5분 후에 저와 같이 한번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저는 항상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이러한 스캔 도구를 그 동작을 시킬 때 요 안에 어떤 패턴들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다면은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이제 요 패킷 정보들을 한번 캡처를 해보라고 저는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강의로 많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강의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옵션에서 보시면은 이제 VMnet 8번이죠. 네, 8번으로 하면은 이 안에 있는 NAT 환경에서 있는 것을 캡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8을 VMnet 8번을 선택을 하고 스타트를 하시면은 현재 드루팔 스캔이 동작하는 동안에 이렇게 패킷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보면은 아예는 어떤 테마 정보들을 가지고 현재 스캐닝을 하고 있구나. 이 뒤에만 지금 현재 바뀌고 있죠. 테마 정보 이 정보들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테마들과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패킷을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요거를 분석하시면은 요거 스캔 도구의 어떤 그 원리를 예,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저는 같이 하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결과 중에서 이제 테마 정보들 확인했고 그 다음에 URL 정보나 관리자 페이지나 이런 정보들도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버전이죠.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몇 버전이다 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7.22에서 7.26 사이 정도의 그런 버전이 설치됐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아마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떤 모듈이나 이러한 도구들, 뭐 플러그인들 이런 정보들을 보고 이제 좀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것이고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루팔 쪽에서 플러그인과 관련된 이제 취약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취약점들을 이제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정보들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한번 취약점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좀볼 때는 저희가 exploit DB라는 사이트에 직접 접근해도 되지만은 칼리 리눅스에서는 searchexploit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searchexploit 그 다음에 드루팔, 아까 드루팔이 7점대죠. 그래서 7점대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7점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취약점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아까 우리가 찾았던 요 7점, 2.2, 그 다음에 2, 3,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바로 요 정도의 수준이죠. 지금 좀 크게 하면은 바로 요쪽이죠. 얘네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드루팔, 그 다음에 겐덤, 좀 이상하죠? 발음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취약점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아마 요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마 위쪽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이런 것들인데 얘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정보들을 보면은 그 파이썬하고 PHP의 좀 다른 점이고 버전에 따라서 좀 나오는 비슷한 취약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공격 코드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요 공격 코드를 해서 여기에서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메타스플로이트 쪽에서 관련된 요 단어들이 실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 콘솔 쪽으로 들어가셔서요. 저희가 서치를 이용해서 한번 요거 관련된 것들이 취약점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두루파려. 자, 그러면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치,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검색했던 것을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요.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드루팔과 관련된 요 취약점, 그 아까 인젝션이라고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API, 제가 볼 때는 API 프로스티 인젝션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예, 비슷한 것들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취약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니, 있기 때문에 바로 요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exploit 공격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한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거 환경을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set r host, 그 다음에 192점, 아까 IP가, 네, 몇 번이었죠? 이쪽이었죠? 요거 IP였죠? 네, 그래서 카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show 옵션을 해서 다른 옵션들이 들어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옵션들 보시면은 뭐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80포트 그대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R 호스트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타겟도 URL도 이쪽에 제일 상단 이쪽이기 때문에 다른 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저희가 exploit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격에 대한 원리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설명은 제외를 할 것이고요. 그럼 공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격이 진행이 됐더니, 현재 메타프리터가 세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공격이 맞다라는 겁니다. 공격이 시도가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이제 메타프리터 명령어가 여기에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메타프리터가 이렇게 뜨면은 이제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시스 인포 정보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리눅스의 DC1이라는 가상 환경에 대해서 데비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쉘로 들어가시면은 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ls-al 치시면은 내부에 침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한 플러그인, 이 도구들, 오픈소스 스캔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획득을 했고, 그 다음 버전 정보들을 알아내고, 플러그인 정보들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서치 스플로이트나 기타 여러 가지 검색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들, 취약점 코드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공하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한번 드루펄 같은 경우나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나 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